오늘부터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책은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그분의 그 고백록을 중심으로 제가 그분의 생애가 이제 고백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이 이제 있지만 또 새롭게 접근해 가는 오리지널 소스에서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정평이 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경 교의 역사 신학자다 이렇게 봅니다. 왜 성경 신학자라고 하느냐면은 이분이 그 주석한 게 있습니다. 요한 서신 시리즈와 시편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라고 하고 교의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백록을 통하여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삶에서 신학 논쟁이 크게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도나투스 논쟁이고 또 하나는 펠라기우스파 논쟁인데 이 두 논쟁이 이분이 이제 정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외에도 삼위일체라든지 여러 그 뭐 은혜 중생 저는 이분의 그 책 중생에 관하여 칭의는 조금 약한데 중생에 관하여서 저는 물론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중생에 대해서 이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비로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중생은 의지의 전환이다라는 그 좀 그냥 일반적으로 중생이라면 사람이 바뀐다, 새로운 비조물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명확하게 의지의 변화, 그리고 펠라기우스판 논쟁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중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명쾌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책 펠라기우스파에 대한 반정,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하여 또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런 그 책들이 있어요. 뭐 책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예 한 40~50페이지 되어지는 책들이지만 그러한 것이 뭐 저만 아니라 뭐 훌륭한 수많은 개혁 신앙인들에게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큰 통찰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의 신학자, 그다음에 역사 신학자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금 볼 때에 당시에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난 다음 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사실 섭리라는 것은 이제 역사관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섭리를 펼쳐가시느냐 이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이 이후에 18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지 못할 정도로 로만 카톨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해서는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마운 내용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험한 사람은 아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무험하고 거룩하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험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의 그 삶 자체가
마치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그의 삶 자체가 이 무엇하지는 않지만 생애 자체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안겨다 줍니다. 생애 자체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44세부터 이분 나이부터 우리가 뭐 안 보고 갔네요. 예, 여기 보면은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70 그렇죠? 한 74년, 76년 예, 그 정도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44세부터 고백록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27년이니까 돌아가시기 전 3년 전에 철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후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많은 3천여 편의 서신과 작품들에 대하여 수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 어릴 때 그 33세에 이분이 이제 중생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수도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가지고 이제 희포라는 데에서 이제 목회를 평생 이제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모든 것에서 글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철회라고 하는 글을 읽으면서 아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무험한 자는 아니지만 정말 솔직한 자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록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관하여 마무리하는 작업. 70대 돼가지고 이분이 쓰신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과 이제 뭐 물론 이제 1200년 뒤에 칼빈이 등장을 하지만 칼빈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가 27살 때부터 썼지만 이분이 나이가 50세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분은 개정하고 재개정하고 재재개정하면서 또 자기가 쓴 라틴어를 그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자기가 다시 또 재번역을 하고 다시 또 책을 쓰고 이러한 그 개정 작업을 그분은 23년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철회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이제 17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1700년 전이 아니고 예, 1200-3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었겠죠. 시대적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지나온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아구스티누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로만 카톨릭은 이 책 잘 안 읽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솔직한 것이다. 그다음 397년에서 400년, 그러니까 44세에서 46세에 이분이 이제 고백록을 4년 동안 씁니다.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쓰는 것을 봅니다. 이제 실제로 고백록을 보면 이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영원, 영원성. 이것은 그분의 1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대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그 번역도 잘해야 되지만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마치 시편을 읽는 듯한 느낌. 깊은 사고 속에. 예. 아니, 최근에서 20세기에 있는 철학자들, 지가 써도 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니체라든가 그런 애들의 글 장난하고는 다르죠. 예. 예.
예, 자기가 쓴 이것에 대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조직적으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이걸 이제 쓸 때에 라틴어 그의 판을 읽으면서 제가 좀 죄송한 제가 뭐 라틴어 실력은 별로 없는데 그러나 뭐 그 정도 읽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이 사람 머리는 무슨 컴퓨터야? 이 매우 조직적이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고 군소리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일관성 있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앞에 있는 글과 뒤에 있는 글이 그렇게 일치가 될 수 있을까? 아, 예, 정말 저는 뭐 거기에 신들 매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나는 학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니고 솔직한 겁니다. 이후의 삶에 이제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400년이면 이분이 430년에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삶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삶은 여기입니다. 포시디우스라고 하는 분이 40년 동안 그 옆에서 칼라마라고 하는 감독인데 그 서성을 늘 만나면서 그의 작품, 그의 사상, 그의 생애, 그의 목회 이것을 다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을 남겨버립니다. 그래서 포시디우스가 없다면 고백록 그러니까 46세 이후에 그분이 약 3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30년, 40년 동안 뭐 40년 동안 친구고 30년 이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의 생애는 포시디우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회들에서 앞서 얘기해서 철회죠. 철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 자신이 했던 설교죠. 설교와 서신 외에 하나하나 연대순으로 언급하면서 이것을 이제 수정 보완하기 시작한다. 44세의 이제 고백록 이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의 뜨거운 열정, 성령의 불길, 기름 부으신와 같은 일들을 생동감 있게. 근데 실제로 저는 생동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 저는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읽어본 분들은요 아마 1장도 못 읽고 그냥 딱 덮고 그냥 그만두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의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서 하겠어요? 제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독교 강의도 안내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내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그 짜임새, 제가 말한 건 짜임새입니다. 이 짜임새, 10번을 20번을 읽어도 그 짜임새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있어요. 칼빈도 그렇거든요. 20번을 읽어도 이 진액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번 읽고 그만두는 책은 그건 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이분의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의 이 조직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이제 키케로 우리가 히에로니무스처럼 키케로의 철학 어릴 때 이분이 이제 10대 때 벌써 이 수사학을 배우면서 논리학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칼빈도 그렇거든요. 칼빈도 키케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 키케로의 오라토리오를 읽어보면서 이 논리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이 뭐 늘 비판하고 그러지만 이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이 생각이 논리적이지 못해요. 언어도 한 천 개 단어 이상 또 쓰지도 못하고 이 보케버러리 자체가 머리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꼭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이 보케버러리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어려운 설교 들으면 잠자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모자란 거다. 이제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 이 머리가 지끈지끈지끈해요, 실제로. 근데 부류의 명작이지만 그림의 떡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아,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해할까, 이거. 시편 51편의 저자 다윗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을 때 지었던 죄들을 숨기지 않고 아주 진솔하게 합니다.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 교만에서 겸손, 불평에서 감사,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뀔 것이다.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경험한 분입니다.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현실화되어져 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무리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은혜와 진리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딱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아구스티누스에게도 이분은 이론이 아니라 이론과 그 다음에 삶이 균형을 가진 사람. 저는 교회사에서 이런 균형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백 명을 제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학자면서 신앙인은 아니고 신앙인인데 신학은 아니고 이게 언밸런스가 되어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 뭐 사람들이 뭐 존경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균형이 안 돼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 균형이 있는 사람이 수백 명 그 위인들 제가 말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 그래도 제가 365일을 쓰면서 적어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365명 이상은 제가 알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열 손가락 안에도 없다. 삶과 그리고 신앙과 신학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은 사실상 읽을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막 이렇게 호기심에서 읽는 거지. 아니, 모르겠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책 많이 읽지 말라고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몇 권의 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그게 훨씬 세이브하는 거고 바로 되는 거다. 책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다. 읽어봤자 뭐 1500권 이상 평생 못 읽거든요. 요만한 글이 읽겠지. 200페이지. 이런 두꺼운 걸 갖다가 뭐 저기 읽겠어요.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몇 권의 책이라도 심도 있게 읽어라. 그 중에 한 권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그 다음에 신의 도서입니다. 근데 그거는 적어도 이해되려면 한 10번 읽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제 눈이 좀 떠인다. 막 이래. 막 눈이 막 쌍꺼풀이 막 떠지고 막 이 정도예요. 저도 한 4번 정도 읽으니까 참 맛있다. 맛있다기보다도 맛이 은은하다. 이런 기분이. 처음에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린 시절을 봅니다.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11월 13일 날. 히포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고향의 이 다게스타에서 히포까지 한 60km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목회를 했다고 봅니다. 카르타고니까 지금의 알제리죠. 알제리일 거예요. 그곳에서 시의회원이었던 아버님, 이제
파출이키우스. 이교도로서 성품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에게 이런 중대한 교육을 받도록 부친은 강요했다. 그러니까 고전 공부를 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고전을 아는 것이 지식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중학교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 때는 고전을 읽으라고 학교에서 필독서로 늘 이야기했고 또 실제로 읽었고 그걸 숙제로 내기도 했고 이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뭐 사서삼경을 비롯하여 철학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지 물어보면 아마 모르겠어. 저는 뭐 고등학생들은 모르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식은 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밖에 안 살죠. 고전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인문이 없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젊은 20, 30대는 머리에 차분한 것이 별로 없을 거다. 제가 가르쳐보니까 제 느낌은 저는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전, 기독교 고전. 제가 기독교 고전을 1년 동안 우리 교단 기독교 기독신문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50명. 50명에 대한, 초대기 끝나고, 그 다음에 중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종교개혁으로 가고, 그런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상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로 그냥 마무리 되어졌고, 저희 교단의 기독교 추천 도서를 번역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한 7억 정도 든다고 해서, 그만둡시다. 내가 그만두고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고전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에게 이런 중대한 교육을 받도록 부친은 강요했다. 베르베르 출신인 모니카. 그러니까 저게 북아프리카 출신이니까 얼굴이 조금 그렇게 하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훌륭한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지성과 영적 경건을 함께 갖춘 분이다. 아구스티누스는 집에서 이교적인 글을 이제 배운다. 특별히 그리스, 그분은 그리스를 잘 할 줄 모른다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보다는 훨씬 낫겠죠. 라틴 문학을 접했다. 조직적 교육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직적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11세부터 이제 그는 이제 마치 고전 공부를 하러 가는 거죠. 고전 공부. 그곳의 교수들은 이교도들이었고 신들의 동상들이 있는 공개 토론에 참여하기를 즐겼다. 타게스타로 되돌아와서 부친 파출리키우스가 카르타고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마련할 때까지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10대의 고등학교 시절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뻗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371년이니까 이 나이가 17세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 아구스티누스는 모친과 친구이자 10살 많은 로마니아누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카르타고로 가서 수사학을 배웠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죠. 수사학. 우리가 삼학을 보면 삼학 그 당시에 그 삼학 그 알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퀸, 영국 학자였던 수도사죠. 알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로 갔다가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당시에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이제 빼삐인에게 빼빵 예, 빼삐인에게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이제 붙잡혔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의 학문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왕조 카롤링거 왕조의 문예 부흥을 일으키죠. 그때 알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8세기잖아요. 8세기에 이제 삼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대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핵심이 뭐냐? 수사학이에요. 그 다음에 논리학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예. 이것이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기본적 학문이에요. 교양. 우리 1학년 2학년 교양 배운다 하거든요. 바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법을 배우지도 않고, 말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사고도 배우지 않는데 무슨 대학생들이에요? 차라리 직업 학교 가서 직업이나 배우죠. 그러니까 이 배운 것은 이제 테크닉밖에 안 배우는 거죠. 인간의 교양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말을 해도 따다다 따다부다 따다부다고 말더듬하고 그다음에 이 말을 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유행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더 이상 말은 못할 것 같아. 이 교양이라는 개념인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학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수학을 배우고 기하학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그 음악 배워서 뭐 하겠어 그거야. 미술 배워서 뭐 하겠어 그거야. 수학을 배워서 뭐 하겠어요? 인간 댄데미가 안 돼 있는데, 이 기본 자체가. 이게.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이 교양을 가르쳤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음대 애들 제일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업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시작을 하고 마치면 이제 끝나고. 뭐, 다는 아니죠. 이놈들 근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돼지 맥다는 소리만 하고. 지 하고자 하는 낑낑낑낑낑낑 하고 두들기는 이거에만 관심이 딱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관심도 없어요, 얘들아.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교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그 훈련들을 대학 시절에 안 했기 때문에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됐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 정도는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특히 목사들이 이러한 철학적 사고와 논리, 수사학, 문법,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공대 나와가지고 신학교에서 3년 배우다가 목사 되는 사람이 상당수인데 뭐를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좀 안타깝다는 마음을 제가 가진다. 기본적 소양인데 이게. 그래서 이 아구스티누스만이 아니라 칼빈 선생도 철학을 철저하게 배우는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가 스코틀랜드의 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밑에서 이분은 중학교 때 이미 라틴어를 통달해버립니다. 이 아구스티누스가. 언어를 통달해버립니다. 그 언어를 통달하게 하면 그 언어로 쓰여진 책을 점령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언어의 능력이 없으면 이제 우물 안에 이제 우물 안에 뭐라는 깨구리라고 해야 되나 가오리라고 해야 되나 그 두꺼비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10대 때 이제 방탕한 삶을 그는 산다. 그 소상하게 나와요. 그 미가 좋았고 몸이 건강하니까. 몸이 지칠 때까지 노는 거예요, 이게.
몸이 상할 때까지 부려먹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다 10대들이 다 그런 거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였던 시절도 있었고. 법관이 되기 위하여 수사학을 배웠지만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17세에 이제 결국은 15년 동안 함께 하는 그 여성을 이제 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이제 이 아들이 어느 끝까지 같이 다니고 그 여인은 이제 나중에 이제 돌려보내주고 15년간 합니다. 자, 이때에 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는 수사학을 가르쳤고 탐욕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10대 때 이 사람이 수사학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는 주님보다 세속 학자들을 본받았고 기교도 없으면서 기교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 범죄한 삶을 살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하며 살았다. 정말 이게 좀 양심에 갇히게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오 하나님, 미끄러지는 가운데 거친 돌에 걸리는 저의 모습을 보셨고 밝은 빛들을 막아버리는 연기 가운데서 저를 보신 주님, 나는 허무한 것을 나의 지침으로 삼았고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나는 법적인 결혼이라 할 수 없지만 제 마음대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결혼에 관련된 일을 욕정으로 충동된 것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욕정. 그래서 그는 평생 그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 욕정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뭐, 그 실존주의, 최초의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르 케고를 보면, 그린드에서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만은, 그도 결혼 안 하거든요. 이 가책을 받게. 그가 뭐 욕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죄책이 그의 평생을 지배했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그를 실망시킬 것인가.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다. 우리는 욕정을 못 이기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모르겠어. 좀 더 고차원적으로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욕정을 못 이길 것 같으면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이에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욕정과 결혼이라는 것이 차이점을 내가 분명히 알았기에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가운데 왜냐하면. 부모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당시에 그 결혼관이라는 건 네, 정말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약함을 알게 울타리를 딱 쳐버린 거죠. 나는 훌륭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를 잘 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고백서에 대해서 심취했다면 결혼 안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분을 잘 몰랐어요.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아요. 373년에 이제 그의 나이 이제 20살이겠죠. 고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받게 된다. 철학은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키케로의 대화집 이거는 교과서입니다. 수사학의 교과서입니다. 참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 까불까불거리는 게 아닌구나, 인간은. 이제 그걸 이분이 깨닫기 시작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학을 배우는 가운데, 이 책. 프로텐시우스를 접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이 책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 책은 나의 애정을 바꿔놓았다. 애정이라는 거 아시죠? affection이잖아요. 영어의 affection. 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당신께 향하도록 했으며
오 주여,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소망과 욕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도움이 된 거죠. 예, 욕정에 사로잡혔을 실수는 하고 난 다음 그것에 대하여 이제 더 깊은 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빨리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가 이제 20대 초. 20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참된 행복이 영적이고 철학을 통해 그걸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하면 이제 심취하죠, 이제. 지고선의으로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개정. 그래서 이제 만의교라고 하는 단체로 그는 이제 빠지고 말죠. 이 만의교가 성경 시대에 있었던, 신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300년 지나고 난 데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야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변화되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좀 모르겠어. 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인간이 좀 철학적이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인간. 너 그래 살지 마. 이건 나는 사랑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이거 나는 아직 인간성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인간성이 덜 됐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신앙을 안 가든 가지든 간에 기본적 소양 자체가 인간답게 살자. 이것은 20대 때 찾아야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키케로의 작품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종교를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인간, 바른 인간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되었으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찾아가게끔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는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케로 작품 안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 주여, 오직 당신의 자비함, 나의 구세주이신 당신의 아들로서만이 당신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마치 모유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처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막연한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키케로에게서 이제 한계를 느낀 그는 성경으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미련 없이 돌아섰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실망은 되어갔다. 왜? 그는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문체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원어 성경을 본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를 본 건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리고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가 못 읽어요. 왜냐면 그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그러면 번역된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건 셉투아진타와 같은 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리겐에서 이분보다 훨씬 이제 200년 전, 뭐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오리겐에서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6개 헬라의 성경을 갖다 놓고, 당시에 뭐 그 셉투아진타 그 헬라의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경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들을 6개 갖다 놓고 오리겐에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막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체가 마음에 안 든. 그래서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이제 이 박지 세계의 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헬라의 성경, 이 번역이 잘, 좀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 사람이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 책을 보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번역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 성경이 괜찮아요. 뭐 다, 그러나 뭐 좀 퍼센터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괜찮지만, 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그렇다.
또 제 개인적인 이제 신앙 고백서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거 100년, 120년에 번역해 놓은 거 아직까지 이 서먹는 이 세상 있는 사람들이 어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제 저도 번역을 이제 한 거지만 참 힘든 것 같아요. 문장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대 때 고급 문장을 접하면서 성경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성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구약 성경 거의 부담스러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 신앙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때가 아닌 듯 싶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영적 기독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이교의 마음이 끌렸다. 두 가지다. 첫째는 비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과 기독교를 포기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생긴 거예요. 이건 상당히 미묘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신들보다는 옳은 판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마니교가 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인데, 교만인지 진실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약 성경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더 나은 것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 이제 그에게는 큰 위로가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 작품을 많이 했는데 키케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마 쭉이 하는데 뭐 읽어보시면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단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죠.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데 매력을 주었다는 것. 당시 마니교는 북아프리카에 비밀적으로 전파되었던 앞서 말씀드린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런 철학적 종교적 체제와 관련을 가진 마니교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지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답을 찾는데 악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왜 저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면 왜 기독교인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실망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면 예수쟁이들 왜 이래 진짜 이거 정말 못된 성격은 여기 다 모이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교회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합당하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악을 그대로 놔두면 돼 이거 징벌을 하셔야지 이거 그럼 하나님이 있는 게 맞아 이제 이런 데까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선한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참된 의의를 찾는데 네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진짜. 책 몇 권 읽었겠지 뭐. 여기 문 두드리고 저 지금도 문 두드리지 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제 어쨌든 뭐, 예. 그러한 이 악의 문제, 죄들의 문제, 이런 그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답이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면에서 기독교보다 조금 부담이 덜했다. 기독교는 막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좀 덜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성악과 기악에 관심을 가졌던 터라 열정적으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게 막 20대에 지금 너무 좋으니까 지금 20대 아이들 막 교회들마다 다 마음대로 부려먹고 일하는데 나중에 그 대가 다 치를 겁니다.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 아이들에게 호감을 사게 하려고 온갖 음악 뭐 그런 거 다 총동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나중에 대가 다 치릅니다. 왜? 평생 20대면 괜찮아요, 그 애가.
30대가 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생활고를 겪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허황된 것을 향하여 외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게 삶의 변화가 있나, 저게? 여기 안에서는 그렇게 주여 자매님, 형제님, 밖에 나가면 똑같은 짓거리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 이율 배반적인 답변들을, 답을, 그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나중에 대가를 다 치르죠.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대가 다 치르라. 네, 나중에. 당신들은 괜찮을 거야.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JMS에 대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 잡혀오는 과정, 그 전부터 쭉 그 여성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 모든 이 잘못된 걸 까발리고 많은 이런 것이 넷플릭스에 있었잖아요. 제가 보면서 이제 마지막 잡힐 때 보니까 그 여름이었는가. 천막에서 그 여자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잡혀보더만. 그러니까 잡혀가 놓는 꼴을 보니까 그래, 네 최후가 그런 거다. 인간이. 뭐 그걸 알고 하겠어요. 그거 알면 안 하죠. 아무튼 열정적인 이러한 부분들로 넋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교회는 나중에 책임집니다. 정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십시오. 악의 문제를 그들의 가르침에서 해결을 받았다. 왜 악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느냐? 이제 왜 잘못들이 이렇게 많느냐? 그것이 어떻게 답이 되어졌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모양을 갖추셨으며 머리카락 손톱이 있으시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생물들을 희생시키는 자들을 의인이라 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나는 혼란스러워서 답답해했다. 이제 악의 기원에 대해서 답답해했다. 그런데 만유교가 어떻게 답을 내리느냐면은 더 높은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지금 같으면 현대판 은사주의죠. 너 기도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너 성령의 충만함을 덜 받아서 그런 거야. 저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저 기도생활 안 하고 저거. 에? 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시간이니까 그렇구나. 그게 맞네. 이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영성운동을 안 했구나. 그래서 저런 거구나. 여기에서 그는 일단 답을 찾아요. 이래하여 마니교회 9년 동안, 그러니까 20대를 그는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직업을 가지며 문법 가르치고 또 상도 받고 막 이런 아주 그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굉장한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세련되고 다듬어진 책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대 저자들에 비해 박식한 라틴어 즉 용인된 방법으로만 사람들과 교통하도록 훈련받은 자신이 보기에는 성경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식하고 무명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었다. 설상가상으로 기케로가 사랑하라고 명했던 영적 지혜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부도덕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게 이제 해석이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말의 스캔들을 유다와 다말의 스캔들을 하나님이 제시하실까? 왜 다윗과 우리아와 바세바의 이 스캔들을 하나님은 공개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 해석이 없이 뭐 이렇게 조잡해 이런 거 이런 스캔들까지 다 성경에 있어.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조금 이제 인문학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뭐, 이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건가? 불경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못 찾는, 성경 해석의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해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의교를 떠나게 되어지는 동기로 되어져요. 어쨌든 성경은 봐야 되는데, 이제 9년간 접혀 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의교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의 문제, 아,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뭐 은사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이 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거기에 매달리는데 안 변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 보세요. 권사들 보세요. 성스럽던가요? 그럼 여기에 사람은 권태감을 여겨. 이게 뭐야, 이렇지, 이게. 저리 예수쟁이 저렇게 40년, 50년도 예수 믿어봤자 삶은 안 바뀌네, 죠. 여기에 권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9년간 여기에 하라는 대로 다 했어. 마틴 루터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내가 다 했다. 하지만 답은 없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 뭐예요? 삶이 안 바뀌는데. 그럼 아직 미안한 이야기야. 당신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아직요. 이것이 그의 생애 이제 30대 초에 와서 31살, 2살에 와서 떠나야 된다. 저렇게 쉽게 말해 팔랑팔랑거리는 삶에서 끝나자지. 정말 내 삶을 되돌아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여기에 인생의 전환을 이제 그는 하게 되어지는 거죠. 뭐 글 쓴 내용보다도 제 해석만이 훨씬 많대요. 요 이야기 여러분들 재밌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57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개정, 심플라톤주의, 지난 시간에 제가 심플라톤주의 설명도 했는데, 심플라톤주의가 방금 만의교와 같은 어릴 때 가졌던 악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삶의 변화의 모습, 성경 해석에서 답을 못 찾았기에 이걸 찾기 위해 또 다른 이제 시프트, 스테이지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성장인데 지식의 성장의 만족, 충족이 이제 어떻게 그의 삶을 갖게 하는가. 그걸 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